자, 연휴를 쉬고 돌아왔더니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또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반도체의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고점 자리도 좀 돌파를 시키면서 2600선까지 좀 다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뭐 외국인 수급들이 정말 강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낙수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디데이로 인해서 좀 휴장이었습니다만 유럽 증시에서는 그동안에 좀 강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좀 차익 실현매물을 내놓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2600선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6월 달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6월 달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상방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셔야 될 것은 계속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반도체 쪽도 지금은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좀 중소형단의 반도체 섹터들로서도 좀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심심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대형주로 옮겨갈까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그대로 좀 홀딩을 하고 계신다라면 순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또 중국과의 좀 관계에 있어서 우려감 때문에 좀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움직임은 물론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되 반도체 섹터와 신재생 섹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시장은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외국인 수급들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마감 전략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